노선종 씨, 안녕하세요. 김정량입니다. 아버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2015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지휘했던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또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그리고 슈베르트의 그 마지막 그 작곡은 대곡 심포니 교향곡 The Great 대교향곡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열심히 들으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우리 노선정 씨 지금 나이 비슷한 나이죠. 저는 20세 때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피아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일명 황제라고 하는 곡을 처음 뭐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오케스트라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 공연하는 것도 없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좋은 음악을 방송하는 경우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미군들이 단파 수신기라는 그런 라디오가 있었어요. 제니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방송하는 것을 그 단파 수신기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미국에서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그래서 황재경 목사라는 분이 우리말로 우리 시간으로 밤한 12시경이 돼서 그 클래식 음악을 해설하고 또 보내줍니다. 근데 그걸 그 단파 수신기로 듣는 거죠. 그냥 뭐 잡음도 있고 들렸다 안 들렸다 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을 텐데 음악을 제대로 듣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명동에 디쉐네라고 하는 건 독일 말로 아름답다는 뜻이 디쉐네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다. 그런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휠하모니아라고 하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음악 감상실에 가면은 뭐 차 한 잔 마시고 그런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뭐 그 내가 원하는 곡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혹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보내주지 않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고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앉아서 그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모두 불편했죠. 문화적인 그런 그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가난한 우리나라 시대에 이런 고전 음악을 듣는다는 거,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사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20세 때 연대 학생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을 들었을 때 그 곡을 자꾸 듣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방송국이나 미국의 소리 방송, Voice of America 그런 데를 통해서 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매일같이 들으면 어느 때 한 번은 그 곡을 보내줄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음악 감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의 그 음악적인 선물로 우리 노선종 씨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은 전부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5번이 제일 마지막에 작곡된 것인데 그 곡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곡을 들으실 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좋지요. 베토벤이
이미 이 곡을 작곡할 때는 이제 1808년에서 1809년 그 1년 동안에 그 작곡을 해서 마쳤고요. 그게 초연된 거는 1811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토벤은 이미 그때 그 청각 장애가 있어 가지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떤 그 언어 소통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를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했던 귀족들과 그 만남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히 그 귀족적인 그런 사회 생활, 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면서 귀족들로부터 지원금도 없어지고 이런 때 이제 그 비엔나에 그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비엔나 교구에 말하자면 비숍이에요. 비숍이면은 그 총감독이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성직자 중에 루돌프라고 하는 그 합스부르크 로트링겐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은 그 귀족 그 말하자면 집안이 있어요. 그 귀족 집안 출신이고 자신도 무슨 뭐 백작인가 타이틀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학 공부라고 해가지고 그 비엔나에 아주 총감독이 됐죠. 그 교구장이 됐죠. 그럼 아주 굉장히 만나기 힘든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해서 베토벤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 뭐 여러 해 베토벤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또 베토벤을 그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1년에 $1,500씩 지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로 계산하면 약 한 뭐 15만 불쯤 돼요. 그러면 이제 연봉이 뭐 1억 5천쯤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연봉이 1억 넘으면은 상당히 그 높은 대우예요. 뭐 그런 수입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비엔나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1,500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그 큰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그 루돌프 감독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서 베토벤에게 의자 귀가 먹어서 잘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은 피아노 리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실력이 그 높았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 치는 실력이. 그래서 베토벤이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고 또 그분이 진정으로 베토벤을 음악가로 존경하고 또 레슨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을 그분에게 헌정했어요. 근데 이제 그 높은 사람이고 유명한 성직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유명한 사람에게 헌정을 한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 곡을 초연할 때 바로 이 루돌프 그 감독, 그 비엔나의 최고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성직자 그분이 이 초연할 때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아노곡을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피아노가 굉장히 어려운 기교도 있고 아주 그 실력이 월등하지 않으면은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초연을 그 감독님이 직접 하셨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베토벤에게서 아주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만큼 열심히 피아노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해설과 함께 그 음악을 보내드리겠는데 그 사진을 뭐 베토벤의 곡이라는 건 아시면 되고 내가 지금 이 해설하는데 베토벤 사진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베토벤이 작곡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 베토벤을 지원하고 베토벤의 제자로서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곡을 초연했다.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 아주 그 감독의 아주 비숍의 그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초상화를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그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맡겨서 초상화를 그 그리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제가 그 베토벤 음악을 들으실 때 베토벤의 그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음악을 초연했던 그리고 베토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어려운 때 또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또 베토벤이 이 곡을 헌정하고 뭐 이래서 또 자신이 초연하고 의미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뒤로는 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해설을 듣지 않고 남이 보면은 왜 베토벤 곡에 사진이 베토벤 사진이 안 나오고 엉뚱한 사람이 나오느냐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절대 엉뚱한 사람이 아니고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고 그 당시에 비엔나에서는 최고의 성직자고 그 교구장을 했고 비숍이고 그런 분이 돈도 많고 그래서 베토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또 베토벤의 지휘자가 되고 베토벤은 또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에게 저 이 작곡을 헌정하면서 나한테서 배운 실력을 가지고 한번 초연을 해보라. 베토벤이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지휘하고 베토벤 자신이 지휘하고 이분이 그 루돌프 감독님이 초연을 했습니다. 그것이 1811년에 뭐 1월 달의 일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로 뭐 그 비엔나에서 몇 번 연주되고 나서는 또 연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토벤이 살아생전에 베토벤과 아주 친했던 그 독일 출신의 그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요한 밥티스트 뭐 크라머라고 그런 사람인데 만하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받고 그런 독일 사람인데 그분이 비엔나에 와가지고 또 베토벤에게 피아노도 배우고 베토벤과 함께 연주도 하고 아주 베토벤과 친한 친구인데 그분이 영국으로 귀화해서 런던에 가서 악보 출판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악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비엔나에서 베토벤이 아주 피아노 곡 좋은 곡을 작곡해서 그 거기 총감독인 루돌프 그 공작에게 헌정하고 그 루돌프 공작의 그 최고의 성직자에 있는 분이 초연되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악보를 인쇄할 테니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토벤이 악보를 보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그 악보를 다 보고 표지에 말하자면 베토벤 뭐 작곡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뭐 작품 오프스 73 뭐 이렇게 이제 그 찍지 않습니까 표지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문으로 엠퍼러다 황제다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분 생각은 음악 공학이 있다고 가정하면 음악의 세계가 있다. 그 음악 공화국이라는 게 존재한다. 응? Music Republic. 그러면 거기에서 이 피아노 협주곡이 막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만큼 작곡이 잘 됐다는 얘기죠. 아주 이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음악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곡은 막 황제다. 엠퍼러다 그렇게 타이틀해서 악보를 출판해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지금까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은 뭐 황제다, 엠퍼러다 그렇게 이제 전해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곡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뭐 20살 때 처음으로 그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입문한 거죠. 그 처음으로 이 곡을 듣고서는 클래식 음악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들으려고 해도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고요.
또 음악을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들으면서도 참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을 어떻게 해서 작곡됐고 언제 작곡됐고 또 이런 아주 성직자가 초연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곡 자체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1악장이 뭐 참 그 기가 막힙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처음부터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스케일을 연주하고 그 주된 테마를 피아노가 제시를 하면은 오케스트라가 받아가지고 그 전주를 연주하고 뭐 그 곡이 아주 그 잘 된 곡입니다. 아마 이거 한번 들으시면 여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2악장은 또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거는 뭐 경건한 곡이니까 한마디 찬송가예요. 그래서 그 성직자가 이 2악장을 연주할 때는 마치 교회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예배를 집전하고 하는 성직자가 직접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니까 2악장을 들을 때에는 참 경건하고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그 베토벤의 아주 깊은 신앙심. 아무래도 그 성직자에게 헌정하는 그런 곡이고 또 그 성직자도로 직접 연주하라고 했을 때에는 베토벤이 작곡할 때부터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피아노를 위한 곡이지만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곡이다 이렇게 하고 작곡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3악장은 참 작곡이 멋있어요. 정말 그 황제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 3악장에는 적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음악도 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여기에 3악장과 같은 그러한 규모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드하고 모든 것을 다 그 설명해주고 그러는 그 아주 그냥 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3악장은 저는 뭐 1악장도 좋고 2악장, 3악장 다 좋지만은 그 3악장을 참 제일 좋아했어요. 이제 3악장이 마지막에 끝날 때에는 그 피아노가 그 테마를 끝냈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그 조용한 가운데서 이제 그 피아노의 그 음악을 뒷받침하는 북이 팀판이죠. 북이 치는 북소리만 납니다. 아주 조용한 데서 북소리만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막 갑자기 피아노가 솔로로 나와가지고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케일로 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해가지고서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끝납니다. 이 곡을 제가 20살 때 아주 이 작곡에 아주 그냥 매료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악만 하루 종일 듣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그때 이미 나는 내 평생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던가 피아니스트가 되던가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또 열심히 피아노도 쳤습니다. 연습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늦게 40이 넘어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배우고 또 제가 지금 뭐 한 25년간 그 오케스트라 지휘를 끊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케스트라 음악을 지휘하는 것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우주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도 제가 공부했고
또 양자 물리학, 지금 오늘날 문제가 대두되는 양자 물리학이죠. 나노 테크놀로지. 아주 작은 섬세하게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톱만한 그 컴퓨터 칩 안에 메모리가 뭐 몇십 기가가 들어가고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그 굉장히 그 작은 나노 스케일로 내부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양자 물리학의 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 이것도 아주 독일에서 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아주 노벨상도 받고 한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가 제가 유학 갔을 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뮌헨 공과대학에서 양자 물리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제가 거기도 가서 그 강의도 수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 전공은 신학이고 또 독일 관련론, 독일 철학 그래서 공부했고 뭐 칸트, 피히테, 쉘링, 헤겔, 니체 뭐 이런 대사상가 철학자들 많이 연구했고 또 뭐 이런 거를 공부하려니까는 독일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학 공부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 계셨으니까 영어를 잘 알겠지만 어학을 외국어를 마스터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고 그 정력이 소모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영어나 독일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또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만큼 어학 실력을 그를 함양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음악은 오케스트라 앞에 서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공부를 했어요. 또 지휘는 피터 막이라고 아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나 원슈타인 같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래도 스위스 태생이고 굉장히 그 연주도 많이 하고 또 CD도 많이 내고 그런 아주 유명한 지휘자에게서 제가 지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일명 황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녹음 그 음악 파일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일의 사진은 그 곡을 초연했던 비엔나의 그 교구장 감독했던 그 루돌프 감독 그분의 사진을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베토벤의 음악인데 왜 이 사람 사진이 나오냐 그러겠지만 그분이 베토벤의 이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일명 황제를 1811년 1월 달에 초연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비엔나의 아주 최고 성직자였어요. 그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 분이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워서 어느 정도냐 이 황제 협주곡을 초연할 만큼 피아노 실력을 닦았다. 그분이 음악의 전공이 아닌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 음악 전공하지 않은 아마추어로서 오케스트라 지휘한다. 뭐 또 뭐 다른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인생이 짧은데 한 가지만 열심히 하려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내가 뭐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뭐 우주 물리학도 공부하고 무슨 양자 물리학도 공부하고 뭐 무슨 컴퓨터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 모른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일 유학 갔을 때 25살 때 아버님께서 너는 5년 공부해서 50년 일하는 사람 되지 말고 50년 공부해서 5년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가 25살인데 전 25에다가 50을 더하니까 75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77세입니다.
요 2년 전까지 저는 공부에만 몰두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뭘 한 가지를 알아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을 설명을 드리는 것도 다 연구해서 제가 바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 해설을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일명 황제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여기 연주는 크리스찬 침버만이라는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했고 유명한 그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 지휘하고 오케스트라는 비엔나 필하모니가 했습니다. 아주 정상급에 있는 악단과 연주자들이 연주한 것을 보내드립니다. 다만 음악이 나올 때 사진이 그 루돌프 그 합스부르크 로트링엔 그 감독 그 비엔나의 최고의 성직자 그 교구장의 연주로 초연됐다 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 초상화를 소개를 합니다. 그저 그분이 직접 연주한 건 아니지만 음악을 들으실 때 이 지휘는 본스타인이 하지 않고 베토벤이 한다. 또 연주는 크리스찬 침머만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루돌프 총감독이 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뭐 1811년 그때 초연했던 그 분위기를 짐작하실 수 있고 또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노선종 씨께서 클래식 음악에 깊이 들어가서 음악을 사랑하고 그런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을 하면 다 순조롭게 풀리고 일이 진행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십니다. 음악을 많이 들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음악을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음악을 꼭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내셔서 음악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